네, 코로나 속에 지난해 학생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고등학교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이 14%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수학력 학생의 비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학력 양극화를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대학생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부합니다. 외우기 힘든 영어 단어를 여러 번 쓰고 평소 어려워했던 수학 문제도 풀어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이나 공부가 힘에 부치는 학생들을 위해 올해 정부가 도입한 대학생 튜터링입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진짜 못해서 쓰고 외워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기억이 돼요. 대학생 지원자를 모집해 각 학교로 보내주고 비용은 정부가 되는데 올 1학기에만 전국 2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수도권보단 지방의 참여율이 훨씬 높습니다. 학업적 향상에 완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좀 더 약간 발전한 느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지게 가르쳐주고 싶다.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종합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BTI처럼 학습 유형 결과에 따라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파악할 수 있고 제 학습 방법에 대한 단점이나 장점이 들었거든요. 단점을 알고 더 고쳐서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성적도 향상되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사는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지도 방법을 달리해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면 학교 생활이 행복해질 거고 덩달아서 학업 성적도 오르고. 코로나 시대 학력 저하나 학교 생활 부적응의 원인이 오랜 원격 수업만은 아닌 만큼 학생별로 원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